이외에도 오늘 우리 시장을 기선제압할 수 있을 이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 대표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활약을 네.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의 폭우로 석탄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소재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죠. 석탄 관련주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소재주들의 강세, 오늘은 이 석탄으로 좀 좁혀볼까 하는데요. 석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 전문가의 결론부터 듣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이시군요. 김남부 대표께서는 갈 수 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 대표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재주들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어떤 논리입니까? 일단은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네.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자원 개발주들이 상당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석탄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보면 석탄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그동안의 사업을 축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변수를 그래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중국에서 석탄을 사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호주하고의 또 정치적인 그런 마찰도 있었었죠. 그러면서 석탄 수입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자체 안에서 석탄을 또 채굴을 하는 탄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번에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탄광이 또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차라리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그렇죠. 하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격이 쉽게 꺾이기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급격하게 상황이 개선이 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이제야 막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요맘때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그라미 5라는 표시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세요? 저희는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GS글로벌, 네. 넥스트BT, 그리고 KPF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석탄 관련주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자막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저희 스톡보드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대표주로 어떤 종목을 꼽으세요? 저는 GS글로벌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GS글로벌이나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석탄광에 지분 투자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석탄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관련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재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일단 GS글로벌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원개발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또 상사 쪽, 본연의 비즈니스 쪽에서도 지금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또 나타냈었잖아요. 그런데 GS글로벌도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의 비아디의 전기차를 왔다 갔다 운송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매출이 단순히 이 테마성 시세가 몰릴 수 있는 자원개발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쪽이 GS글로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염정 팀장님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혹시 어떤 논리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의하는 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오늘에 대한 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늘은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석탄 관련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탄에 네. 대한 석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뭐 GS 글로벌도 그렇고요. 넥스트비티 그리고 종목은 KPF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가요. 지금 네. 이제 장 10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종목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모두 지금 수급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지금 뒤늦게 좀 붙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부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석탄에 대한 지금 석탄에 대한 에너지 대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이제 신재생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 원자력 관련주거든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다급하게 일단 일시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매듭 짓기 위해서는 이제 석탄 관련주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쪽이 당분간은 좀 짧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탄을 비롯한 이 소재주들의 강세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소재로까지 다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미국에서 이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우리도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시장 대비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에서 원자재에 특히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원자재는 지금 아무래도 원자재 아니죠. 원자력. 원자력은 네, 맞습니다. 원자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주도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한 소재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대표주로 뭘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좀 대장주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원유라고 한다면 SOIL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한국가스공사 등 기본적인 대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이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원자재 네. 헷갈리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이제 친환경 소재, 에너지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원자력 관련 주가 가장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무겁던 두산중공업이 6.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만 2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소재로까지 저희 생각의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자, 석탄 관련 주의 추가 상승세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LNF입니다. LNF는 2차전지 대장주일 뿐만 아니라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수급이 좋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좋았다가 시장과 함께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서 이제 대장주로서의 힘을 계속 발휘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고민을 좀 하셨는데 어떠세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2차전지 대장주를 또 매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한 또 용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LNF 같은 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또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SCI 지수 변경이 이제 11월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보통은 MSCI 지수가
종목으로 채택 발표되기 전, 뭐 한 달 전 거래일부터 움직임이 좀 좋게 나타나고요. 그때 당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LNF 관련 LNF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뭐 LNF뿐 아니고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을 가장 이끄는 성장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LNF도 좋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다 좋은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이제 과대 낙폭 등 종목들도 사실 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최근 좀 등락이 심했던 조금은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 쪽으로 오히려 우회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령 그게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좀 많이 종목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동박 관련된 동박 관련해서 뭐 SK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분리막 쪽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고점에서 잡는 양극재 쪽보다는 조금은 좀 소재주 쪽에서 조금은 좀 빠진 종목들 최근에 좀 빠진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빠진 종목들이 가령? 네, 방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SKC 같은 경우랑 예, SKC와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NF가 오늘 탄력받고 잘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첨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김난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가장 편입이 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예상이 되는 종목 다섯 가지 종목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사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수익을 냈던 방식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던 HMM 같은 경우에도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많은 폭으로 한 달 전부터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러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LNF에 투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신규로 매수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시가총액이라든지 특히나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낙폭이 과대된 관련주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달리하고 싶어요. 저는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역시나 소재주, 동박 관련 종목군들, 이 동박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고 이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LNF라든지 뭐 양극재 관련주들 또 음극재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소재주 안에서 PNT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업의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상승 탄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낙폭이 과대된 종목에서 찾기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 안에서 순환매 상승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SKC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그동안 아주 많이 오른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다면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도 시그널이 뜨지는 않았어요. 추세를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뭔가 좀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한 차례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대장주를 가지고 있는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 간에 좀 소외된 현상들이 좀 나타날 텐데 그 안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LNF,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을 없으신 분들이 뛰어들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대안주를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역시나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산업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는 바가 없고 투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막 태동이 되기 시작해서 산업이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섹터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기적으로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2차 전지를 이제 언제 좀 팔아야 될지. 네. 네, 늘 매도 시점이 가장 어렵고 궁금하시죠. 특히 그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화재 사고가 늘 우리에게 좀 찝찝함이 남아 있었는데 일단락 되는 뉴스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GM이 LG로부터 쉐보레 볼트 EV 리콜 합의 비용으로 총 20억 달러 중에 최대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 회사인 LG 화학도 오늘 1.6%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 또 LG 화학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또 먹거리 산업인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 자,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시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대장주, 대세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신 것을 보면 염정 팀장께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작을 완전히 이끌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어떤 스트롱바이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네. 스트롱바이 쪽까지는 아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조정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사실 좀 반등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좀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오늘 상장을 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메타버스 펀드가 처음에 좀 나왔어요. 메타버스 관련 펀드가 나왔는데 이 펀드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맥스트 이런 종목들의 사실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뭐 IT 기업이라든지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오늘 또 ETF 관련해서 좀 상장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제 관련해 편입된 종목들을 보니까 뭐 엔터주라든지 엔터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등 뭐 펄어비스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세부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종목들의 편입 비율은 높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왜 오를 드렸냐라는 부분은 예, 예. 이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이런 직접적인 종목들이 사실 지금 실적 면에서 아직은 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만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는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깊게 받았다는 차원에서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된 움직임, 메타버스 뭐 전반적인 뭐 컨텐츠에서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올 때는 이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짧게 좀 저는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관련 주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처럼 ETF를 거래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직접 네. 투자를 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김난 부대표께서도 메타버스가 시장의 대세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대세주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 시세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그 특성을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쉽게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맥스트, 덱스터 이런 관련주들이 뚜렷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그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군들이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속도도 받쳐줘야 되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막 걸음마를 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그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그 안에서 저는 5G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도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끊어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과연 지금의 상승이 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또 콘텐츠와 이어지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투자금을 이제 막 넣기 시작했다는 것 감안을 해보면 또 맥스트가 시장에서 상장을 했었을 때 어땠죠? 딱 상상상을 기록을 했던 몇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이미 더 나아가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투자가 병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최근의 트렌드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네. 그래도 투자가 용이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앞서서 제가 그 석탄 관련주 또 2차전지 관련주 언급을 했었잖아요.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재료의 강도를 한번 살펴보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군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의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재료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의 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차트가 이제 막 상장을 한 새내기주들도 끼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흐름을 달리하는 종목군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앞선 두 섹터에 비해서는 역시나 조금 짧게 끊어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시세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그래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까지 출시가 됐다는 것은 이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메타버스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당장 실적이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마침 뭐 저희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듯이 네. 미래와 꿈과 뭐 그런 성장 앞으로의 기대감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들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이런 주식은 ETF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쭤봤었던 네. 것인데 ETF는 좀 장기적으로 그러면 개별 종목을 단기적으로 예. 예,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만큼 메타버스에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 어떠세요? 김남부 대표께서는 ETF, 메타버스 ETF 출시에 따라서 ETF에 투자하자. 라고 권유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좀 ETF에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메타버스 하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 전 세계적인 기업 하면 로블록스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예.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서 예. 발군의 실적을 내고 있는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로블록스가 네, 미국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네, 관심을 좀 또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오늘 관련 상품이 ETF 출시가 되면서 관련 주식들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긴 성장성에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좀 짧게 짧게 수익이 나면은 네, 걷어서 가자라는 의견으로 일치를 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커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